인간 구조는 그렇게 휘말리지는 않아. 이 사람은 왜 왜 그러냐면은 옳고 그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번에는 네. 선생님이 전에 한번 네. 이제 트로트 관련 인물을 네. 점사를 보셨죠. 네. 그 영상 반응이 저희 채널에서 되게 좋았거든요. 아 그랬어요? 이번에도 기가 막힌 분 한 분 제가 사주를 들고 왔어요. 네. 임용웅 씨. 임용웅 씨? 미스터 트롯 아시죠? 보신 적 있으시죠? 아 그러면요. 그렇죠. 보신 적 있으신데 일단 사주를 한번 먼저 네. 드려볼게요. 사주는 네. 1년 예. 네. 음력이에요. 예. 네. 신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예의가 있고 응? 이 사람을 놓고 보면 예의가 있고 네. 끼가 무지 많은 사람이야. 끼가 많다. 어. 이 사람이 지금 음력 5월궁이잖아요. 네. 그러면 도화살이 있어. 이게 뭐냐? 네. 안 좋은 게 아니야, 그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연예계 쪽이잖아. 그렇죠. 가수업을 하잖아. 네. 그러면은 아주 그냥 궁합이 맞지. 아, 좀 어떻게 보면은 어. 좀 사주와 궁합 자체가 다 그렇지. 딱딱딱 어. 들어맞는. 어. 근데 네. 이 사람은 조금 한 가지만 고칠 거. 어떤 걸 놓고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잖아. 네. 그랬을 적에 치고 나가는 힘이 네. 남들보다 앞서. 결단력이나 어? 이런 것들. 아, 그런 게 앞선데 네. 이게 운세가 조금 안 좋거나 그랬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있어. 이것만 고치고 가면 요 사람은 운세가 아주 괜찮더라고 보니까. 어. 근데 이분 자체 보면은 공백기가 엄청 많았다고 해요. 이 사람 운세가 요 사람이 지금 기미생이 궁이잖아. 그러면은 한 25 그때까지는 좀 힘들어. 어? 그리고 25이 이렇게 이제 먹으면서 운세가 조금씩 이렇게 이제 뒤바뀌는 운세거든. 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분이 앞으로는 아주 괜찮아지지. 어. 승승장구하지. 지금도 거의 아우 앞으로도 괜찮아. 아니, 앞으로도 TV만 틀면 임용 지금 이분이 네. 30살. 그죠? 30살이잖아. 40대 중후반까지는 아주 인기가 끝내주지. 아, 인기가 좀 근다고 해서 50도 간다고 해서 인기가 없는 건 아니고 네. 그때까지는 그래도 그냥 올라가 계속. 선생님. 네. 아, 이 사람 운세 너무 괜찮아. 그러면 선생님 보셨을 때 임용웅 씨의 이제 연예계 생활 과연 순탄할까요? 구설. 아 순탄하지. 인간 구설은 그렇게 휘말리지는 않아. 이 사람은.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옳고 그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안 될 행동. 안 되는 것, 네. 하면 안 되는 것, 네. 그런 거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야. 아 그리고 예의범절이 엄청나게 갖고 있는 사람이야. 예의범절. 예의범절 자체가. 조금 매너가 있고 그렇지. 예의가 그렇지, 있기 매너가 때문에 있지. 어쨌든 간에 좀 이 자리까지. 그리고 눈물도 되게 많아 이 사람. 눈물이 많다고? 운 거를 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안 그래 눈물 많아. 눈물 많아? 정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인정이 많은 거지. 혹시 몰라요. 임용웅 씨가 물론 많은 선생님들이 임용웅 사주풀이를 했지만 임용웅 씨가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임용웅 씨에게 파이팅하라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임용웅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네. 항상 힘내시고 네. 지금 같이만 해주시면 네.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팬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 나는 애기. 아, 동원 씨, 그렇죠. 정동원 씨 팬이시고 임용웅 씨 팬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아 그러면요. 아 오해는 하면 안 되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에.